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주여 순간순간 붙잡고 의지하고 생명과 연합될 수 있게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 바울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음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결코 변하지 않는 뭔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되지 않은 영원하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격려받고 그러한 상황에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은 젊은 동역자를 격려하고 강화할 뿐 아니라 또한 교회의 타락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온몸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따라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생명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바울 안에 내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온 로마 제국도 그를 다룰 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화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언급된 생명은 예방접종의 8가지 기본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순수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신성한 은사, 강한 영, 영원한 은혜, 썩지 않을 요소, 건강한 말씀, 내주하시는 영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 생명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면 순수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과 신성한 예방접종이 공급해주는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받은 신성한 은혜의 주요 요소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정복했으며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과 생명의 결과인
썩지 않을 것이 복음을 통하여 밝혀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우리 영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요소이며 심지어 우리의 영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썩지 않을 것은 생명이 우리 몸을 적신 결과입니다.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은 하락으로 말미암아 교회들 가운데 들어온 죽음과 부패에 맞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믿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체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강력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충분히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영광을 유업으로 받도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락할 때 죽음과 부패와 혼란에 대항하려면 디모데후서 1장에서 기초가 되는 영원한 생명, 2장에서 강조되는 신성한 진리, 3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모두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신성한 진리, 성경, 말씀.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삼킬 뿐 아니라 생명을 공급합니다. 신성한 진리는 썩어 없어질 것의 공허를 모든 신성한 풍성의 실제로 대체합니다. 성경은 혼란을 없앨 뿐 아니라 신성한 빛과 계시를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책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생명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삼일 하나님 자신이신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 주여 우리가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수에 강교하면서 주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게 하는 원수에 강교하면서 주여 우리는 선한 싸움을 생명을 붙잡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교회의 하락과 주여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 주님 자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